쪽쪽이를 사용하는 것이 쪽쪽이를 사용하지 않는 것보다 아기에게 훨씬 유익합니다. 주변 선배 엄마들이 이거 쪽쪽이 사용했다가 떼는데 너무 어려웠다고, 아기가 많이 울었다고, 그것은 아기가 쪽쪽이를 집착하도록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생긴 일일 뿐이고요. 쪽쪽이를 적절하게 잘 사용하면 절대 집착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 쪽쪽이는 육아의 어려움을 많이 해결해주는 중요한 육아템이에요. 그래서 소아과 전문의 선생님들도 이 쪽쪽이를 잘 사용하는 것을 매우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양아 원장입니다. 우리 엄마들 아기 입에 들어가는 것 중에 제일 고민하는 것이 뭐예요? 이거 바로 쪽쪽이죠. 이 모유 수유를 하는데 괜히 쪽쪽이를 물렸다가 유도 운동 오는 거 아니야? 또 이 쪽쪽이를 괜히 물렸다가 이 쪽쪽이 없이는 아기가 잘 수가 없으니 나 이거 괜히 수면 의식으로 괜히 만든 거 아니야? 여기 쪽쪽이 새벽마다 무는 거 보니까 쪽쪽이 셔틀인데 이거 쪽쪽이 당장 끊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엄마들 이런 고민들 정말 많으시죠? 제가 오늘 그러한 엄마들 고민과 걱정들 싹 없애드리려고 이 쪽쪽이 사용에 대해서 정말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쪽쪽이로 배앓이와 과식을 예방하는 방법. 아기는 쪽쪽이를 빨면서 빨기욕구를 완전히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안정됩니다. 생후 2개월까지는 충분히 먹었어도 이 빨기 욕구가 남아있기 때문에 더 많이 빨려고 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이때 더 먹이면 개우고 구토하고 또 심지어 너무 많이 먹은 경우에 가스까지 더해져서 배앓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빨기 욕구가 강한 아이들은요, 이 쪽쪽이 사용이 필수예요. 근데 아기가 충분히 먹고 소변도 너무 잘 나오고 체중도 정말 잘 커요. 그런데 너무 빨려고 그래요. 이거 더 먹었다가는 아기가 비만이 될 정도예요. 그러면 우리 아기는 정말 빨기 욕구가 매우 강한 친구라고 할 수 있어요. 또 아기가 계속 빨려고 해서 계속 먹이다 보니 막 개우고 구토하고 막 심지어는 먹고 나서 막 몸부림을 막 치면서 막 발버둥을 치면서 누워서 자지 못해요. 이거 과식 증상입니다. 빨기 욕구가 강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빨기 욕구가 강한 친구들에게는요, 젖물기가 끝나자마자 바로 쪽쪽이를 물려주고, 젖병 수유가 끝나자마자 바로 쪽쪽이를 물려주세요. 그래서 수유하실 때 이 수유 바로 옆에 이 쪽쪽이를 딱 마련해 두고 수유가 끝나자마자 꼭지를 탁 물어줘서 열심히 빨기 욕구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 과식을 예방할 수 있고 배앓이도 예방할 수 있고 아기가 또 편안하게 내 빨기 욕구를 충족하고 잠드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생후 2개월부터는 아기가 손을 빨기 시작해요. 주먹고기를 먹고 막 손을 이렇게 빨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러한 손빨기는 있던 침과 수유했던 젖이 남아서 이 손에 묻으면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세균이 증식한단 말이에요. 아이가 다시 먹으면서 또 코변이나 설사 같은 변을 볼 수 있습니다. 손보다는 훨씬 위생적이고 자주 깨끗하게 씻어서 또 소독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 쪽쪽이를 권유합니다. 김정욱 서울대 치과병원 소아치과 교수님은요, 손가락은 공갈젖꼭지보다 딱딱해서 입천장과 잇몸 모양까지 변형시키므로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영하돌연사 증후군에 대한 정확한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미국 질병관리예방센터에 의하면 아기가 쪽쪽이를 사용하여서 쪽쪽이를 뺄 경우에 영하돌연사 증후군 발생이 감소하고 12개월이 될 때까지 쪽쪽이를 사용하면 심폐기관이 미숙한 아기들의 기도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쪽쪽이에 대한 진실 혹은 거짓.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이야기가 진실인지 거짓인지 우리 한번 자세히 알아봅시다. 아기에게 직접 모유 수유와 젖병 수유를 동시에 했는데 아기가 둘 다 모두 잘한다면 우리 아기는 이미 유도 운동이 없는 아기이기 때문에 이 쪽쪽이 사용을 하는 것을 겁내하지 마시고 즉시 시작하세요. 태어난 직후에는 아기가 수유가 원활해질 때까지 쪽쪽이 사용을 하지 않고 있다가 젖병도 잘 빨고 수유도 잘한다면 이 쪽쪽이 사용을 시작하시고, 자, 생후 24개월 이상 쪽쪽이를 사용하게 되면 아기의 치아 발달과 구강구조 변형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돼요.
늦어도 18개월 이전에만 이 쪽쪽이 사용을 중지하시면 아기의 치아 발달에는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으니 엄마들 걱정하지 마세요. 생후 6개월이 되면 졸릴 때 잠을 청할 때 쪽쪽이를 빠는 정도로만 사용 빈도를 줄여주세요. 생후 6개월 이후 이유식을 시작한 아기가 쪽쪽이를 너무 하루 종일 빨고 있으면 이 중이의 음압이 올라가기 때문에 중이염 발생 위험이 훨씬 증가합니다. 만약 아기에게 중이염이 너무 자주 발생하거나 현재 중이염을 치료 중이라면 완전히 완치될 때까지는 쪽쪽이 사용을 중단해 주세요. 쪽쪽이를 처음 물릴 때 주의사항. 이 쪽쪽이를 사용하는 것의 장점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아기가 편안하게 빨고 이 쪽쪽이가 입에서 잘 빠지지 않는 그렇게 설계된 쪽쪽이를 선택해야 합니다. 아기가 입을 벌렸을 때 그 구강 구조를 잘 살펴보세요. 입천정이 엄청 높아요. 또 혀도 꽤 두껍고요. 아기 입천장이 성인에 비해서 굉장히 오목하게 높은데 그 오목하게 쑥 높아진 부분을 빨기 오목부라고 합니다. 아기의 위턱 중앙에 위치해 있고요. 포유기에만 이 빨기 오목부가 있습니다. 포유기가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져요. 이빨기 오목부에는요, 젖빨기 반사와 먹이찾기 반사가 있습니다. 직접 모유 수유를 할 때 엄마의 유두가 아기 입으로 들어가서 아기의 빨기 오목부에 있는 젖빨기 반사와 먹이찾기 반사를 유두가 탁 자극하면 아기가 빨리 젖빨기를 막 하면서 이제 젖이 나오기 시작하면 깊은 젖빨기를 시작하죠. 젖병을 빨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기 입천장에 이 젖병의 산이 탁 닿으면서 아기가 빨기 반사가 일어나면서 열심히 빱니다. 쪽쪽이도 마찬가지예요. 이 쪽쪽이도 아기가 탁 물었을 때 빨기 오목부에 탁 닿으면 빨기 반사가 시작이 되면서 아기가 이 쪽쪽이로 입안으로 탁 당겨서 열심히 뺄 수 있습니다. 아기에게 젖을 물리거나 젖병을 물릴 때 분명히 아기 입에 넣어줬는데 이렇게 하는 모습 보셨죠? 그리고 혹은 하면서 아기가 구역질을 하는 거 보셨죠? 아기의 혀에 꼭지가 닿아서 그래요. 아기의 혀의 앞쪽에는 구역 반사가 있어서 엄마도 모르게 구역 반사를 엄마의 유두와 젖병으로 자극했기 때문에 아기가 구역질을 하는 거죠. 이 쪽쪽이도 빨기 오목부로 쏙 들어갈 수 있는 이렇게 10도 각도로 올라가 있게 설계된 제품이 아기가 빨기에도 편하고 쉽게 빠지지도 않고 구역 반사도 일어나지 않고 또 입에 촥 밀착되기 때문에 아기가 빠는 동안 아기의 의도와는 다르게 퓽 하고 튀어나가는 일이 없습니다. 이 더블하트 쪽쪽이의 각도는요, 이 빨기 오목부를 향해서 딱 10도 각도로 이렇게 높아져 있어요. 제가 국제 모유 수유 인증 상담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쪽쪽이를 보고 나서 이게 10도 이렇게 딱 올라가 있는 거 보고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코칭하는 엄마들에게 소개해 줬어요. 이거 이렇게 10도 올라가기 때문에 구역 반사 심한 우리 애기들 이거 빨면 너무 좋겠다고. 이 빨기 오목부가 특별히 높은 친구들에게는 이 제품을 빨리는 게 훨씬 편할 것 같다고 제가 알려줬습니다. 또 이게 빨기 오목부에 닿는 것만이 정말 좋다고 제가 설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입안을 보면요, 아기의 혀가 대부분 차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공간이 충분해야 아기가 혀의 연동 운동을 잘 할 수가 있거든요. 각도가 없는 이 쪽쪽이를 쓰다 보면은 아기가 혀에 굉장히 걸리기 때문에 아기가 빨 때는 당겼는데 다시 혀를 내밀어서 빨려고 할 때는 이게 앞으로 젖꼭지가 뿅 하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 젖꼭지 빨기 싫은 거야? 그래서 뱉은 거야? 그래서 계속 껴줘야 되는 거죠. 아기는 빨고 싶어서 했는데 그냥 뿅 나가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각도로 이렇게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 아래 아기의 혀의 연동 운동, 이 혀를 열심히 빠는 공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아래에서는 편하게 빨기 때문에 아기의 입에 착 밀착돼서 쉽게 빠지지 않고 아기가 편안하게 빨 수 있게 설계되어 있어요. 더블하트 소프트 버디 쪽쪽이 정말 너무너무 잘 설계된 제품입니다. 쪽쪽이만 물리면 계속 뱉어내는 아기, 쪽쪽이만 물리면 너무 구역질하는 아기, 쪽쪽이 물려주면 오만상을 찡그리는 우리 아기들에게는요, 빨기 오목부로 10도 각도 올라가 있는 더블하트 소프트버디 쪽쪽이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쪽쪽이 셔틀 당장 해결하고 통잠으로 가는 방법.
우리 엄마들 수면 교육 시작할 때 아기에게 정말 편안한 수면 환경 만들어 주시잖아요. 암막 커튼도 치고 백색 소음기도 틀어놓고 또 쪽쪽이도 물리고 아기에게 정말 굿나잇 인사도 하고 잘 자 이러고 나오시는데요. 그렇게 하면 아기가 그때는 잠이 들어도 금세 깨서 또 울고 또 엄마를 찾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애써 수면 교육을 성공했으나 완벽한 성공은 아니고 너무 쪽쪽이 셔틀을 하고 있거나 또 새벽에 까지는 잘 잤지만 새벽 3시부터 막 다리를 막 들었다 내렸다 막 이렇게 하면서 또 염소 소리 다리를 막 들었다 내렸다 막 이것 때문에 엄마가 그 소리 때문에 아 저걸 깨워서 먹여야 돼? 아니면 쪽쪽이를 물려야 돼? 이렇게 밤새 쪽쪽이 셔틀을 하다 보면 아침이네 날이 밝았어 우리 엄마도 그냥 다크서클이 여기까지 내려와가지고 막 밤새 잔 건지 안 잔 건지도 모르겠죠 우리 쪽쪽이 원인을 찾아서 네, 우리 아기도 엄마도 통잠 한번 시컷 잡읍시다. 자, 쪽쪽이 셔틀의 원인은 이 쪽쪽이는 절대 아니에요. 생후 3개월까지는 배고픔과 빨기 욕구가 충족되지 않아서 쪽쪽이 셔틀이 생깁니다. 아기가 수유를 하다가 그만 먹겠다고 입을 뗐어요. 그러면 배부른가 보다 싶어서 그래 그러면 자렴 하고 이제 밤잠을 재웠단 말이에요. 다시 재워보려고 물렸는데 아기가 쪽쪽이를 너무 열심히 빨어. 너무 오래 빨어. 그러면 그거는 배고프게 맞습니다. 더 먹여주셔야 돼요. 더 먹여줘야지만 이 쪽쪽이를 떼고 애기가 편안하게 자는 거예요. 자, 쪽쪽이를 빻는데 오래 빨지 않고 금방 빨고 잠드는 경우는 또 배고픔이 충족된 건데요. 다시 깨서 쪽쪽이를 너무 열심히 빤다. 이거는 100% 배고픔입니다. 자, 엄마들 수유텀을 연장할 때 이 쪽쪽이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이제 아기가 아까 수유를 하고 한 2시간 반쯤 지났는데 아기가 너무 배고파요. 그러면 아, 수유텀은 3시간이야. 너 이거 쪽쪽이 물리면서 좀 기다려. 그래서 쪽쪽이를 팍 물리면서 3시간까지 팍 애써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그러면 쪽쪽이를 물고 아기 기다리는 아기의 마음은 어떨까요? 너무 배고파. 너무 먹고 싶어. 그런데 이 엄마가 이 쪽쪽이만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 쪽쪽이는 나의 친구, 나의 위로 막 이러면서 이 쪽쪽이로 배고픔을 열심히 달래죠. 이게 바로 쪽쪽이 집착의 원인이 됩니다. 배부를 때 빨기 욕구만 없애기 위해서 물려야 되는데 그냥 수유텀 엄마만의 시간을 맞게 고집하시느라고 쪽쪽이로 막 연장하고 새벽에도 아기가 밤중수를 아직 해야 하는데 엄마가 밤중수를 끊겠다 그냥 쪽쪽이로 계속 물려서 그냥 쪽쪽이로 30분마다 1시간마다 계속 물고 있고 이러면 이 쪽쪽이 셔틀이 생기는 거예요. 쪽쪽이를 사용할 때는 딱 두 가지 용도로만 사용하세요. 아기가 충분히 먹고 배부를 때 빨기 욕구를 충족시키는 용도 그리고 아기가 너무너무 졸릴 때 빨다가 자고 싶어서 막 입을 달싹거릴 때 잠이 올 때 스르르 잠을 편하게 자는 네, 통잠의 도구로 딱 두 가지 용도로만 사용하시면 쪽쪽이 집착 절대 쪽쪽이 셔틀도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생후 50일부터는요 아기들이 4-5시간 통잠을 자기 시작해요. 그리고 개월이 늘어날수록 점점 그 통잠 시간이 늘어납니다. 이 통잠 시간이 늘어나고 이제 수면 의식을 잡아주고 수면 교육을 할 때 쪽쪽이를 물려서 편안하게 잠들 수 있도록 수면 의식을 만들어 보세요. 이 쪽쪽이를 빠는 동안에 아기의 입에 착 붙어서 떨어지지 않아야 아기가 그 순간적으로 입 빨면서 이 쪽쪽이가 빠지지 않으니까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잠이 들고 완전히 잠들었을 때 이 쪽쪽이를 뺄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추천하는 더블하트 쪽쪽이는요 이 10도의 각도가 있어서 아기가 편안하게 빨 수 있기 때문에 안정감을 주고 또 아기가 이 쪽쪽이를 빨면서 잘 빠지지 않아서 통잠을 잘 잘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 3개월에서 18개월 아기들은 이 쪽쪽이 셔틀이 왜 생길까요? 3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 생기는 이 쪽쪽이 셔틀의 원인은요 낮과 밤이 좀 다릅니다. 낮에는 배고픔 이앓이, 식기욕구, 심심함이고요. 밤에는 배고픔, 갈증, 얕은 수면입니다. 낮에 충분히 먹고 즐겁게 놀고 낮잠도 적당히 자면 밤에 배고픔이나 갈증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낮보다 밤에 덜 먹고 깊은 수면을 잡니다. 낮잠을 많이 안 잤기 때문에 밤에 너무 졸리기 때문에 깊은 수면에 들어가요. 그러면
배고프지 않습니다. 너무 졸리거든요. 그럼 밤중 수유도 잘 끊어지고 당연히 쪽쪽이 셔틀도 생기지 않습니다. 쪽쪽이를 평화롭게 떼는 방법. 돌 전에 자연스럽게 쪽쪽이를 찾지 않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곧 18개월이 되는데 쪽쪽이를 아직 끊지 못했다면 이제 쪽쪽이를 떼야 한다는 것을 아기에게 알려주세요. 쪽쪽이를 끊는 내용이 들어간 동화책을 아기에게 읽어주세요. 아기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면서 쪽쪽이를 뗄 준비를 시켜주시고 아이에게 이젠 쪽쪽이를 떼야 할 때가 되었다고 이해시켜주세요. 이 정도 준비가 되었다면요. 이제 쪽쪽이를 아기가 장난감 통에 이렇게 빨대가 툭 떨어뜨려서 없어졌을 때를 이용하세요. 아기가 쪽쪽이가 어딨지 어디 찾고 있으면 엄마도 막 같이 열심히 찾아주시는 거예요. 쪽쪽이 어디다 뒀어? 없네? 못 찾겠네? 하면서 이 사용 빈도를 막 줄여주시는 거예요. 없어졌으니까 못 물죠. 아기가 울어요. 그러면 어떡하지? 쪽쪽이 우리 한번 열심히 찾아보자. 아쉬워하는 표정도 잊지 말고 지어주시고요. 그때 쪽쪽이 없이도 한번 낮잠을 재워보시고 밤잠도 한번 재워보시고요. 이렇게 쪽쪽이 사용 빈도를 좀 줄여보시면서요. 우리 아기보다 훨씬 어린 아기가 막 우는 동영상 하나를 좀 받으세요. 받으셔서 그 친구 동영상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핸드폰으로 보여주면서 동생 아기가 쪽쪽이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울고 있네. 우리 이제 쪽쪽이 없어도 잘 수 있는데 이거 쪽쪽이 우리 동생 아기에게 보내줄까? 그럼 동생이 우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아기가 그러면 우리 상자에 담아보자. 우리 요 케이스에 담아볼까? 자, 여기 이렇게 쪽쪽이를 담아서 자, 우리 상자에 넣어서 이 동생 아기에게 주자. 그럼 동생 아기가 울지 않을 거야 하면서 상자에 넣어서 그 동생 아기에게 보내는 것처럼 엄마들 연기를 해주세요. 동생 아기가 쪽쪽이 줘서 너무 고맙다고 선물을 보내왔어 하면서 애착 관련 선물을 주는 거예요. 아기가 쪽쪽이를 찾을 때마다 우리 동생 아기에게 쪽쪽이 줬지 그리고 이 선물 받았지 하면서 쪽쪽이를 보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세요. 쪽쪽이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기. 생후 6개월 이전의 아기들은요 면역력이 너무 약해요. 그래서 쪽쪽이를 꼭 끓는 물에 소독해서 사용하셔야 감염이 예방됩니다. 아기가 스스로 떨어진 물건을 줄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면 이제 아기의 면역도 어느 정도 잡혀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까지 소독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거는 분유 젖병도 마찬가지예요. 더블아트 소프트버디 에코 공갈적국지는요 올 실리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물에 넣고 삶을 때도 물구임 현상이 전혀 발생하지 않아요. 또 공갈 적국지 케이스에 이렇게 세척해서 이렇게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외출할 때도 위생적으로 편하게 휴대할 수 있어요. 아기가 이 공갈 적국지를 자꾸 땅에 떨어뜨린다고 이렇게 줄에 매어가지고 이렇게 집게로 해놓지 마세요. 이 줄 때문에 아기가 목에 걸려서 질식할 수 있기 때문에 줄로 매달아 놓는 것은 절대 금지입니다. 빈 젖병의 뒤를 막아서 이 공갈적국지를 대신해서 사용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기가 공기를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큰 배앓이를 겪을 수 있어요. 자, 오늘 우리 쪽쪽이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알아봤는데요. 오늘 영상 도움되셨나요?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항상 우리 엄마들에게 도움되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